의외로 많은 분들이 뭐 그레이 컬러? 상당히 기대된다. 이런 뭔가 시멘트 색상? 좀 도시적인 느낌? 뭐 이런 걸 좀 선호하지 않나 또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 새해가 밝았죠? 벌써 만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제 갤럭시 언팩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1월 18일 새벽 3시에 갤럭시 언팩이 열리게 되는데 아, 왜 이렇게 늦게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3시면 진짜 애플보다 늦잖아. 어쨌든 여기에서 S24 시리즈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이번 S24, 삼성의 첫 AI폰이라고 하죠. 갤럭시 자체 내에 삼성의 그 가우스라는 AI를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 문서 요약, 그리고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막 입력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배경화면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곧 공개가 되는 S24 시리즈 하나부터 열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 S24 시리즈는 전작과 동일하게 S24, S24 플러스, S24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나올 예정이에요. 디자인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예상 디자인을 보면 S24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는 여전히 프로틴 방식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울트라도 보면 마찬가지로 기존과 유사한 모습인데 다만 여기에는 소재의 변화가 있어요. 바로 옆면 프레임이 티타늄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측면 엣지 부분이 조금 더 평평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굴곡이 아주 약간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화면 크기는 S24 기본형이 6.2인치, 플러스가 6.7인치, 울트라는 6.8인치로 나오게 됩니다.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의 경우 크기가 전작보다 0.1인치씩 커졌어요. 그리고 S24 기본형과 플러스, 울트라 모두 1부터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최대 밝기는 2600니트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상도의 경우 S24 기본형은 FHD 플러스까지 지원하고요. 울트라와 플러스는 QHD 플러스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원래 울트라에만 이 QHD 플러스 해상도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모델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컬러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총 4가지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선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부터 보면 오닉스 블랙, 코발트 바이올렛, 마블 그레이, 엠버 옐로우 이렇게 총 4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색상 이름이 상당히 독특하죠. 그리고 울트라는 티타늄 블랙, 티타늄 바이올렛,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옐로우 마찬가지로 4가지 색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울트라 같은 경우는 측면에 티타늄으로 바뀌게 되면서 색상도 맞춰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울트라와 기본형과 플러스의 색상은 뭔가 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번에 컬러를 보면서 옐로우 컬러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이 옐로우라는 게 갤럭시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컬러죠. 최근에 이게 울트라의 실물이다 이런 사진이 좀 돌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여기에도 옐로우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티타늄 옐로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나왔을 때 과연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닷컴 전용 컬러죠. 이 단독 컬러로는 스카이 블루, 오렌지, 민트 컬러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보였는데 자세히 보면 이 블루와 민트 색상은 측면에 블랙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 블랙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런데 저는 작년처럼 실버로 되어 있으면 좀 더 산뜻하고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 블랙은 좀 어색해 보이네요. 이렇게 컬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실 뭐 이게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은 단독 컬러 상당히 실망스럽다 뭐 이런 의견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뭐 그레이 컬러? 상당히 기대된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라파이트 컬러가 이 단독 컬러로 나왔었어요. 그때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뭔가 시멘트 색상? 뭐 이런 좀 도시적인 느낌? 뭐 이런 걸 좀 선호하지 않나 또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갤럭시 구매하실 분들은 그레이 색상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S24 기본형은 램이 8GB로 기존과 같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플러스와 울트라는 12GB의 램이 들어간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 플러스는 램 용량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칩셋 같은 경우는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는 스냅드래곤 A3세대와 엑시노스 2400이 지역에 따라서 들어갈 예정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엑시노스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망하시면 안 돼요. 울트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공통으로 스냅드래곤 A3세대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국내판은 기본연가 플러스는 엑시노스 2400,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H3세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긱벤치6에서 S24 플러스와 울트라로 추정되는 그 기기들의 점수가 공개가 되었어요. 엑시노스 2400에 들어간 플러스 같은 경우 점수를 보면 싱글코어는 2193점, 멀티코어는 6895점을 기록했어요. 반면 울트라는 싱글코어는 2297점, 멀티코어는 무려 7104점을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예전처럼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의 갭차가 뭐 그렇게 크진 않은 모습인데, 그래도 여전히 스냅드래곤이 조금 더 앞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 유저분들 중에 그 엑시노스에 예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엑시노스를 다시 들고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좀 도전적이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엑시노스도 상당히 좀 발전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카메라 스펙을 보면 기본연가 플러스 모델은 50메가픽셀의 광각, 12메가픽셀의 초광각, 그리고 3배 광학 줌이 가능한 10메가픽셀의 망원 렌즈가 예상되고 있어요. 즉 트리플 렌즈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울트라는 후면에 4개의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200메가픽셀의 광각과 12메가픽셀의 초광각, 그리고 3배 광학 줌이 가능한 10메가픽셀의 망원과 5배 줌을 지원하는 50메가픽셀의 망원 카메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본연가 플러스 모델은 전작과 다른 게 없죠. 화소수도 똑같고 같고 구성도 전작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울트라는 여기서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50메가픽셀의 망원 카메라인데 이게 새로운 렌즈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기존 10배 광학 줌의 그 잠반경 렌즈 있죠? 그거를 대체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카메라에서 뭐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카메라 스펙의 변화보다는 AI를 통한 뭐 새로운 기능이나 소프트웨어 처리가 좀 새로워졌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기본형은 4000mAh, 플러스는 4900mAh, 울트라는 50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울트라를 제외하고 전작보다 배터리 용량이 올라갔는데 기본형은 100mAh, 플러스는 200mAh가 전작보다 늘어난 거예요. 충전 속도도 보면 플러스와 울트라는 45W의 고속 충전, 그리고 기본형은 25W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작년과 동일한 사양이라고 보면 되고요. 기본형은 이번에도 충전 성능을 올려주진 않나 봐요.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본형과 플러스의 배터리 용량이 올라간다는 건 좋은 소식은 맞지만 충전 속도에서의 개선이 없다는 건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스펙을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가격이죠. 자, 일단은 가격 동결 소식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현재 예상 가격을 보면 S24와 S24 플러스는 256GB 모델의 경우 115만 5천원, 135만 3천원입니다. 이건 전작과 동일한 가격이고요. 다만 512GB 모델의 경우 전작보다 2만 2천원씩 오른 129만 8천원, 149만 6천원에 판매가 될 거라고 합니다. 울트라도 보면 256GB 모델의 경우 169만 8천원에 판매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건 전작보다 9만 9천원 정도 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512GB 모델은 무려 12만원이 오른 184만 1,400원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울트라는 인상폭이 꽤나 크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현재 예상 가격은 S24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의 256GB 모델만 가격이 동결이 되었고 나머지는 인상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갤럭시 S24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이 아마 좀 많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사전 예약은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출시일은 아마도 30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확정은 아닌데 그럴 거라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전 예약 혜택도 중요한데 최근에 사전 예약 혜택도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광고는 아닙니다. 유플러스를 보니까 뭐 고야드, 에르메스, 보테가 베네타 뭐 이렇게 또 경품을 추첨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 스마트폰을 사전 예약하면 뭐 확률은 낮지만 명품을 주는 시대예요. 아무튼 저희는 다음 주에 갤럭시 S24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구독 버튼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